네, 여러분, JBJ 사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지금 한 명씩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 난 동환이라고 해. 오늘 밤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키티 섹시 켄데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뜨거운 밤을 지냅시다. 내 말 이상하잖아. 네, 파이팅! 반말로. 반말로? 네, 반말로. 헤이! 가이! 모두들 안녕? 안녕! 즐겁자! 즐겁자! 밤을 못하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JBJ 리더입니다. 리더 태연이고요. 저희 앞에 두 명 동생이 4가지가 없어가지고 반말로 하게 되네요. 조용히 해봐. 네, 안녕, 반가워. 나 태연이라고 해. 아, 그거 뭐야? 너도 해봐. 안녕? 나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아, 나는 상규라고 하고, 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음악방송을 찢어놓고 왔지. 아, 오늘도 가서 찢으라! 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저건 또? 네, 안녕. 나는 진짜 큐틱셋이야. 진짜 큐틱셋이 영국이야. 와. 캐릭터는 가짜고, 알겠지? 꼭 기억해줘. 아! 아니에요. 안녕! 우선은 우리 인기가 많아서 서버가 터져서 좀 늦어졌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 같이 해줘야지. 아, 해봐. 혼자 하세요. 아, 혼자 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한다. 야,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또 할로윈 뭐야? 무서워! 네, 저희가 할로윈 파티 재밌다, 노래가. 할로윈 파티 또 이렇게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때요? 좀 나나요, 분위기가? 저희가 또 할로윈 파티를 못 즐길 수도 있어요, 그죠? 스케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또 바짝 즐기고 네, 그렇죠. 네, 퉁칩시다. 오케이, 예! 예, 퉁칩시다. 자, JBJ의 사생활은 IMBC 헤어앱과 유튜브, 중국에선 화지아오와 이즈보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국 씨가 또 중국에서 시청하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네. 중국어로 네 인사 부탁드려요. Let's get it! 各位 관중 朋友们, 大家好! 是 JBJ， 你们正在收看的是 JBJ 的私生活。哦，个 Apple 이름뭐였지？花椒，花椒，네，花椒。哦，花椒直播还有一直播平台上可以收看我们，谢谢。네，谢谢。자그리고다시보기는어디서볼수있냐고하시는분들이많으셔서알려드리겠습니다 JBJ 사생활2화다시보기는헤어 TV 앱과네이버 TV 유튜브로볼수있고요또 다음 주에 공개되는 감독판 JBJ 사생활은 V앱과 헤어 TV 앱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감독판 너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독판이면은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무삭제. 무삭제 판이에요. 아, 난리가 나겠네요. 아, 그럼 저희가 막 욕하고 이러는 것도. 아, 켄타 큰일 났네. 켄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저는 안 했어요. 여기 안 했습니다. 자, 팬분들이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질문일지 자 현빈 씨, 켄타 씨, 용국 씨가 네.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름님께서 오빠들의 목소리로 모니콜을 만들어주세요. 오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게 깨고 싶어요. 라고. 아. 네. 해주셨는데요. 제가요? 그럼 누가요?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요. 어? 가위바위보. 왜요? 왜요? 아니요. 왜요? 저 할래요. 아, 그래요? 그래. 그 동안이가 예전에 했던 일어나! 이거 있잖아요. 아,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해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자,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을 해주세요.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어쨌든 중국 시청자분들도 모닝콜을 들어야 되니까. 네. 네. 굿모닝! 일어나! 빨리! 아, 빨리! 와, 나 욕국이 목소리 이렇게 크게 쳐다보는 거 아, 좋았어, 네. 좋았어. 중국어로. 중국어로. 早上好, 该起床了! 快点起床! 와 이거 좋아하겠다. 재밌다 이게. 아, 오늘 왜 이렇게 하이텐션이야? 오늘 하이텐션이야. 오늘 왜 이렇게 하이텐션이야? 하이텐션이에요. 드디어. 네, 네. 다음 질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분이 보내주셨네요. 안안팬팬의大土豆님, 네, 队内 전리 파이밍, 네, 팀내 권력, 권력 순위가 궁금해요. 권력 순위. 네. 권력 순위는 권력 순위? 권력? 권력. 권력. 아. 권력순위는 일단 제가 권세권이기 때문에 제 이니어에도 아. 써있어요. 권세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텐션업! 와.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저희가 JBJ 방송 사생활 방송하기 전에 제가 하나씩 공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드디어 6시간 이상 잘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네, 약간 지금. 네, 이게 그 이유입니다. 정말 며칠 네. 만이죠? 거의 일주일 넘게, 일주일 만에 용국이고 오늘 유일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듀오 렛츠고. 네, 그래서 지금 듀오 렛츠고. 네, 여러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아, 네. 술 안 마셨어요. 간단해요. 네, 여러분, 저희 음주방송 같은 거 하는 그런, 네, 그런 몰상식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음주방송 할 수도 있지. 아니, 뭘 음주방송이 아닌데 음주방송을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이해해 주시고 다음 또 현빈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셀카장인 JBJ 멤버들, 오빠들만의 개성 있는 셀카 스킬을 팬들한테 전수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상균이가 네. 할 얘기는 없겠네요. 아우, 그쵸? 왜 그러세요? 아, 네, 제가 너무 셀카 못 찍어서 네. 전 제가 찍지 않습니다. 누가 찍어줘요. 맞아요. 아, 맞네. 항상 포즈가 이렇잖아요. 네. 아니면 이거. 동환이가 항상 찍어줘요. 네, 동환이가 맞아요. 잘 찍어. 나 그러면 동환이가 한번 팁을. 사실 팁을 한번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 필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인데. 아, 중요하죠. 네, 필터. 그 캔탱이 중요시하는 그 유럽 있잖아요. 가고 싶어하는 유럽. 유럽. 네. 유럽 중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유럽 중에서. 파리? 네, 뭐 그런 거든지 그런 걸 애용하는 편이고요. 아, 파리라는 앱이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아, 진짜. 네. 아, 왜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럼 얘기하면 안 되나 봐요. 얘기해주세요. 아, 여기는 아무거나 아날로그 8이랑 B612를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8이 10번을 사용하고요. 네. 역시 이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만의 정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카메라를 주시면은 동환 씨가 또 셀기꾼의 그 면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실. 아. 네. 네. 아, 한번 보여주세요. 셀카 교실. 지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아, 요걸 누르면 되나봐요, 여기. 그. 아, 이거요? 네, 아, 다 같이요? 다 같이 지금. 한 명 개인 컷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또 동환이가 잘 찍기 때문에. 맞아. 사실 이거는 이렇게 찍는 건 좀 좋게 나와요. 네, 사실 좀 짧아야지 네, 입구에 나와요. 맞아. 잠시만요. 저희가 하나만 체크하고 다시 핸드폰을 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연결 이렇게. 아,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다음 거 한번 해보고 있을게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다음 질문도 중국 분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옌율님, 질문. 有看回答歌舞台吗？看完后， 본인들의 무대를 번역하고 있어 지금. 멋있는 척 하고 있네. 네. 队友的哪个镜头最让星空？ 다시 돌려보나요? 네, 한번 번역해 보세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본인들의 시시간. 무대를 다시 돌려보나요? 그거 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심쿵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다들 어떠신가요? 돌려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한 두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동환이는 네. 꽤 많이 보잖아요. 저요? 네. 동환이는 많이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꽤 많이 저 그, 네. 많이는 안 보는데 항상 네. 뭘 하든 모니터를 하는 편이에요. 네, 이거 모니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모니터링 해야 그쵸. 다음 무대도 멋있게 맞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딱 일주를 한 바퀴 딱 돌았잖아요. 음악 네. 방송을. 네.
이번 일주일을 하면서 가장 자신들이 좀 이 부분은 내가 굉장히 좀 놀랐다 내가 봐도 놀랐다 싶은 부분이 있나요? 저는 오늘 M카운트다운을 했잖아요 저희가 네. M카운트다운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위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때 이제 위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아, 네네. 네, 그거를 그게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해서 방송에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를 하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뭐 또 있나요? 다들? 저는 이제 저희가 사전 녹화를 했었었는데 그게 네. 사실 여러 번 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젖은 머리가 아니었는데 젖은 머리가 돼서 근데 그게 또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더라고. 섹시하게 잘 나와가지고 삐바쿵 하는데 그게 되게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아, 삐바쿵. 삐바쿵. 자 그럼 이제부터 동세녀가 아니라 피바쿵으로 불러주는 걸로. 피바쿵. 네, 피바쿵으로. 피바쿵. 피바쿵. 네 켄타고는 뭐? 저요? 저는 저희 댄스 브레이크가 자신이 제일 멋있었다.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뭐 저는 제 파트면 뭐 언제나. 네.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영국이는? 나가 내 이름을 불러 전순간에. 오? 왜? 잘하는데? 왜 남의 파트예요 또? 네? 아, 이 형이 멋있었다고요. 네. 잘한다고. 그럼 형 파트는 안 멋있어요? 아니 형이 멋있다고 그냥. 아니 자, 형, 네. 현빈이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부 처음 시작할 때 표정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굳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떨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한 엊그제부터 그게 확 갑자기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표정을 1주 차의 바이브. 그렇죠. 아, 맞다. 저도 그게 놀랐어요. 그 사실 연습할 때는 네. 그 여유가 없어서 현빈이 더 뭔가 표정이나 그런 것도 신경 못 썼었어요. 네, 근데 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화면. 네, 그게 놀랐어요, 저도. 훈훈하네요. 자, 이 훈훈한 분위기를 좀 깨보겠습니다. 자, 핸드폰 들어와 주세요. 네. 아, 뭔가 이렇게 진짜 하는 게 잘 안 네.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자, 우리 어색해. 이렇게 서로 어색해. 진짜 맞아요. 하는 거.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색해, 우리. 어색해, 우리. 자, 한번 찍어주세요. 저는 사실 이게 풀 샷으로 찍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정사각형으로 찍어야지 뭔가 제 얼굴이 되게 잘 나온 느낌이야. 어머 뭐야? 와. 와. 신기하다. 최첨단 최첨단. 괜찮으세요? 첨단. 그러면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와, 어플이 진짜 잘 나왔나 보다. 잘 나왔네. 아니 제가 잘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오, 멋있다. 자, 그럼 켄타군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이고. 자, 한 발 찍어주세요. 어플 좀 알려달래요. 근데 저는 오늘 어떻게 찍어도 하루 종일 네 생각해도 왜요? 표정 태연이 대표 네, 표정 대표 표정 그렇습니다. 자, 다음 상균이 한번 찍어봐요. 와우 그대로 눌러. 아 맞아. 그대로 눌러. 아이. 네. 아 이렇게 보인다. 보기 좋다. 셀카는 남이 찍어주는 걸로. 아 네? 예전에 쓸기꾼이라는 일명이 있었는데 감을 다 잃었어요. 감을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누구를 닮았는데 이것도 현빈이 대표 그렇죠 고개 드는 거 좋아요 네 멋있다
다 찍었어요. 각자 있네요. 네, 그럼. 지금 중국 동시 시청자 수가 7만 명이 넘었답니다. 와~ 벌써? 야, 헤어 TV 앱도 2만 명이 넘었대요. 야. 그럼 2만. 예? 잘 가요. 자, 이게 다 팬 네, 여러분들 네. 덕분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2만 명이 넘은 관계로 한번 또 채팅창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와... 노태한 존잘. 아, 왜 그거만 읽어요? 그거 읽으면 돼요? 아,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예. 우와, 까우, 크, 유유유유. 아, 저희는 아직 슈스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이걸 읽을 수가 없는데. 예, 네, 너무 많아. 읽을 수가 너무 많아. 오늘 따 너무 빠른 사랑해, 것 같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 뭘.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다. 사실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서 저희가 쉽게 읽을 수는 없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 잘생겼다, 멋있다, 사랑한다, 슈퍼스타다 이런 글자가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를 또 상근 씨가 한번 진행을 해주실까요, 바로? 네.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미션 카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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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hit it! 귀여워. 아, 깜짝 놀랐네. 굉장히 신났네, 오늘. 챕터 1. 챕터 1. 오! 영어로? 영어로? The first game 이러겠지. The first game. Halloween speed quiz. Two team. two team. Dog team, cat team. Okay. No, choose no,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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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저희 글로벌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 아이가리, 아이가리. 네,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할 건데. 아. 네, 강아지 팀과 고양이 팀으로 팀을 나눠주시면 돼요. 네. 개인적으로 강아지 팀을 가고 싶으신 분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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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벌써 나왔네. 됐네요. 매우. 와, 이렇게 쉽게 나와준다고? 매우. 좋아. 여러분 짠 거 아닙니다. 갈까요? 잘 가요.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아, 네. 그럼 아, 네.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지요. 자, 네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고양이 팀으로 자연스럽게 고양이 팀이 되겠네. 멍멍. 약간의 소품을. 네. 그러면은 아. 강아지 팀은 또 소품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강아지로 변신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 자, 가서 변신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강아지. 하지만 나머지 고양이 변신자들은 변신자들? 변신할 사람들은 난 누구보다 강아지. 네, 채팅창을 좀 읽어볼게요. 네. 자, 김영국 고양이인가. 그리고 오늘 느낀 건데 약간 용국이가 한국어를 하는 그 발음이 약간 그 영국에서 오신 남자분 있으세요. 네, 영국 남자 이래가지고 그 네, 제가 네.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약간 발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데임 씨 말씀하시는 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영어 조시님 아. 조시님 아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시님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읽을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네. 영국 발음 해달라고요? So I need a water. How was your water. Day? Was it good? Oh, blood. Oh. Harry Potter. I would like to drink some water. I need a water, please. So, water. 자. What are we going to do from now? 아, 점점 큰일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형, 그 해리포터 다시 보고 싶어요. 해리포터? 네. 왜 이렇게 내버려? 아바다카다브라요. 네. 이게 방송에 나간 적이 있나? 제가 이거를 무슨 녹화를 할 때마다, 개인기 할 때마다 항상 하는데 나간 적이? 어디...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제가 주간 아이돌도 그렇고 뭐 섹시티비 뭐 어느 프로그램을 다 나가도 한 번도 쓰시지 않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느꼈죠.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재밌는데 이게 좀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몰골이 되나 봐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제작진께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생방이니까 제가 겁나는 거예요. 모자이크 모자이크 생방이니까 이거 생방이면은 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네 저희가 다음에 좀 더 연습을 해서 좀 멋있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 술 아니에요 여러분. 네. 물이에요 물. 물이에요. 왔다. 늑대 아니야. 어때요? 귀엽나요? 귀엽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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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타는 귀엽다죠. 켄타는 귀엽네요. 오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기는 약간 늑대 같아요. 늑대? 그 여기는 토끼. 쥐 같지 않아요? 쥐? 쥐 같아요. 그렇죠. 쥐 같은데? 쥐요. 쥐요. 쥐 같아. 자 그러면은 바로 또 고양이 팀도 분장을 한번 나가볼까요? 네. 볼드모트 했어요 아까? 아니 뭐 안 했어요. 아 해야 왜? 되는데. 네. 강아지 같아. 와 켄타. 멍멍지. 어 우리 켄타 개 같아 이랬다고. 야 잠깐. 그거는 잠시만요 욕 아닌가요? 욕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귀엽다는 뜻이에요. 잠시만요. 귀엽다는 뜻이에요. 귀엽다는 뜻이죠. 네, 그럼 강아지라고 뜻이에요. 해주세요. 아니요. 제 강아지 팀이에요. 개 같아. 네 진짜로 진짜 댓글이 있었어요. 아 진짜? 진짜 있었어요. 잠시만요. 어떻게 네, 아 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너무 빨라서 못 읽겠어요. 네 조금만 천천히 적어주세요. 아, 스탑! 적지 말아보세요. 잠시만, 적지 마세요. 잠시만, 잠시만 어디예요, 이거? 지금 어디예요, 카메라가? 카메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아니, 헷갈려요. 아, 여기 벌써요? 벌써 다 했대요. 고양이 팀 컴온. 네 개나 불편해요. 아이고 여긴 장갑인데. 아이고. 그르륵 자기 석. 야 누구 따라하는지 알아요? 누군데요? 루시요. 아 루시요. 루시. 아 루시. 약간 루시. 이게 하필 또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 전 짝짝이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고양이가 돌연변이가 됐어요. 돌연변이가 됐어. 자, 왔습니다. 뭔가 있는데요? 뭔가 있다죠. 뭔가 있다죠. 뭐야? 주세요, 다소. 무슨 나라 말이에요? 야, 이게 뭐야? 아, 이거 읽어주세요, 상윤 씨. 네. 여기 있어요. 아, 이거 네, 읽어주세요. 네 이번 할로윈 스피드 퀴즈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각자 맡은 고양이의 언어와 강아지의 언어로만 단어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팀에서 단어를 설명한 사람은 고양이의 언어 야옹 또는 양으로만 단어를 설명해 주시고요. 강아지 팀은 멍 아니면 왕 등으로 와우 랩하는 것 같아. 단어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자는 꼭 강아지와 고양이의 빙의된 것처럼 예쁜 머리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분장을 해봤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네. 1라운드는 한 명이 두 명에게 설명하면 되고요. 2라운드는 두 명이 한 명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네. 마친 단어의 총개수로 승리팀을 뽑을 거고요. 패스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우승팀에게는 해자TV만큼 선물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언제부터 네, 프로그램 이름이 자꾸 바뀐? 원래 해자TV였어요? 원래 해자TV였어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내 맞아요? 집에 내 방에 있는 물건 절반이 여기서 받은 거. 맞아요. 형이 줬다고 하던 무드는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하나도 못 받았는데. 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팀부터 할까요? 어느 팀부터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맞추는 팀. 네? 맞추고 내는 팀. 아 그게 아니구나 한 팀이구나. 네 한 팀. 그럼 저희 먼저. 그럼 강아지가 먼저 변신을 했으니까 강아지 네. 팀부터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팻말을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빠라! 공개해주세요, 자기가 공개. 네. 자, 여기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자, 강아지 팀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이 맞추실 건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설명하고 나 설명 진짜 잘할 수 있어.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상균이 형이 설명해주시고 저희들이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은 설명, 맞춤. 네. 네. 맞춤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키워드 하나를 골라주세요. 나 진짜 자신 있어. 아, 이거 하고 싶어? 아니 뭐 상관없어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내가 안 돼. 아 내가 안 돼. 그러면 노래 여기는 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안 돼. 아 노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이돌 이거 아이돌로 할까요?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그래? 노래 제목 아니면 영화 제목 중에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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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아이돌. 아이돌. 예 그럼 아이돌 키워드 네. 자 나가 주세요. 나가죠. 저 뭐야? 아 저희 팀에서 한 사람이 도와주 아 스태프분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우리 저기지? 네. 그러니까요 아이돌 키워드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제 멍멍멍멍 분들 나오면 네 저 괜찮아요. 저 시간은 1분 뭐 아니면 1분이야? 나오면 오케이 멍멍멍 I can do it you can do it 소방차 이런 분들 멍멍멍멍 소방차 선배님들도 아이돌이십니다 그죠? 그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송창식 선생님도 희대 아 그래도 아이돌이시죠 희대 연도에 그렇죠. 그럼 켄타형 어떻게 아이돌 그룹 네네 네. 아 그룹 아, 그룹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거 할 수 있어. 아 아닌 거 사람 아이돌 멤버도 있네요. 아 그냥 이름 네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몇 초죠 제한 시간이? 1분이요 1분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하면 해주시면 돼요. 맹 시작. 멍멍멍멍 트윈스 선배님. 이거는 근데 너무 쉽다 이렇게 여기까지. 너무 쉬워. 빨리 빨리. 왜요? 멍멍멍멍멍. 빤타선인가 선배님. 멍멍. 야 진짜 쉽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멍멍멍멍. 멍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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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멍멍멍멍멍멍멍멍 뭐야? 뭐야? 빨리 빨리 빨리! 오 마이 갓! 아! 아. 야,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야. 뭐야? 마지막 문제를 몇 개 맞췄죠? 오, 많이 맞췄어 우리. 아 7개. 기막힌 설명 덕에 7개나 맞추고 말았습니다. 네, 제작진 분들이 살짝 고양이 팀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어둠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할까요 저희?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뭐였어? 마지막 누구? 믹스 선배님. 아 믹스 선배님. 그거 뭘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은? 다칠 준비가 이거 됐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다칠 가. 네, 자 그럼 다음 고양이 팀 우리는 뭘 해볼까요? 저희는 안전하게 JBJ로 갈까요? 좀 웃기게 이런 거를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요? 저 영화를 진짜 몰라요. 아 네. 아이고 노래 제목 많이 알잖아요. 노래 제목 아이돌 다음에 노래 제목이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럼 노래 제목으로 태연이 형 무조건 제일 똑똑한 사람을 맞춰야 돼 일단. 누가 그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내볼까? 내가 맞출까?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형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설명을 하고 내가 맞춰볼게요. 영국이야 형이. 그럼 노래 제목 주냐? 노래 제목 고양이 팀. 매우. 아 허리야. 자 준비. 자 잘 내주셔야 돼요. 아 이거 털 무진장 빠지네. 얼굴이 고양이 진짜. 아 진짜. 왜 자기 털인데 싫어해요? 원래 고양이들도 자기 털은 싫어해. 이거 쉐딩 하는 것 같아요. 자, 쉐딩. 해볼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시작! 빠타지! 뱅뱅뱅! 왜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자, 패스 이제 떴으세요. 패스!
어 패스 못 패스 못했어. 오케이 좋아. 이제 패스 없습니다. 아 틴타 사면이? 자 야. 망했어요. 미치겠어. 오. 데스파시토. 와 잠깐만. 뭐야 이게? 꼬물 꼬물 치다. 이거 뭐야 뭐야 개구리 울챙이. 울챙이 노래. 아 아쉬워. 울챙이 앞다리. 양. 양. 아 울챙이 노래. 울챙이 음악. 울챙이. 야. 뭐야 이게? 몇 개 맞췄어요? 네 개요. 네 개. 와. 좋아. 아이고 송 송이라고 말 안 하고 음악 노래 다 나왔네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하면 두 개잖아. 그냥 한 건데. 아 그래요. 네. 야, 자 그럼 말았다. 자 다음. 네 저희 팀. 다음 번은 두 명이서 문제를 내는 거고 네. 한 명이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저랑 켄타 형이랑 영화 제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네. 오 멋있다. 네, 네 그럼 한번 네. 바로 자 가보세요. 그래요. 그럼 누가 맞추는 거지? 형이 맞춰야죠. 나 혼자? 네. 좋아요. 러세요. 고양이 그 자체가 되었대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 외쳐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네. 자, 중국 동시 시청자 수가 오. 13만 명이 넘었다. 와. 감사합니다. 오아이니 셰이셰이 와이니먼 와이니먼 셰이셰이 有13万名的观众朋友们在中国收看我们的直播，谢谢你们。 네, 감사합니다. 자, 고양이 흉내를 내기 싫어서 바로 먼저 중국어로 쳐버리는 용욱 씨를 보고 있어요. 네. 네, 너무 네. 많아서. 왜냐면 제작진 분들이 지금 고양이 언어로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거 보자마자 바로 감사 인사를 중국어로 뽑아버리는 순발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시작. 와. 망망망. 妈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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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妈
관측! 어, 관측! 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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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이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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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마마! 마마! 아! 마마마! 마! 설국열차! 뭐! 마마마! 아! 뭐뭐!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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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뜨냐! 글루뜨냐! 뭐뭐뭐! 망했다냐? 잠깐만 누구야 이거? 영화 어? 새로 한다고. 야 해운대나 부산행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죠. 전혀 와. 다른 영화인데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얘네는 글러 먹었다냐? 아 근데 얘네는 이 형 어떻게 미녀인 줄 모를 수 있어요? 아이고 얘는... 이게 미녀인지야? 아니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이고 눈 하나야. 연계 맞춘 건가요? 네 연계. 자 그래서 강아지 팀은 아이고. 총 7점을 획득했다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았다냐. 좋았다냐. 자 그리고 다음 미안하오. 우리 고양이 팀 어떤 걸 하겠나냐. 어떤 거가 원하겠나냐. 한번 골라보시고. 이거 한번 선택. JBJ 가장 쉬울 것 같다냐.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JBJ를 하겠다냐.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바꿔서. 혼자 맞추고 우리 둘이 문제를 내는 걸로 하겠다냐. 하겠다냐. 자 가겠다냐. 빨리 가냐. 형은 왜 고양이 소리를 내요? 사람 강아지잖아요. 빨리 가냐. 정체성을 제대로 찾으라냐. 빨리 가시. 오. 아, 오 알겠다냐. 아, 깜짝 놀랐네. 나 이래서 강아지들이 싫어한다냐. 근본이 없다냐. 가보러 가겠다냐. 그럼 준비 됐나요? 자 봐, 그냥 자기 정체성 아직도 못 찾고 있다냐.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았냐. 형 개소리 내라고요, 개소리. 아직도 개소리를 못 내고 있다냐. 한다, 멍.
멍. 좋다 냥. 자 시작을 해달라 냥. 시작 멍. 아 냥. 주석규. 잠깐만. 냥. 냥. 마피아. 냥. 냥. 김용국. 냥. 토이비 레시. 토이비. 냥. 냥. 어. 냥. 냥. 권은비. 냥. 냥. 여기 썼네요.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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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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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다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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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는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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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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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못했다. 다 못했다. 냥.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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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거 이래서 잠시만요. 이래서 멍청한 강아지들이 조용히 해보시오 그냥 조용히 해보시오 잠시만요 자네들 돌아가자냐 아니 돌아가라 돌아가자냐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넘겨주세요 저희랑 할 때 다르잖아요 지금 빨리 맞췄다냐 자 보자냐 이거 자 이런 아니 승부에 아니. 굴복할지도 모르는 이런 덜 떨어진 강아지랑은 얘기할 가치가 없다냐 지금 강아지 비하하시는 겁니까? 강아지는 안 된다냐 아니 이거 레벨이나 그런 거 없나요? 레벨이 있는데 복불복이었다냐 아 이거 레벨이나 그런 것도 안 쓰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의 복불복의 선택에 바뀌었다냐 당연히 JBJ로서 여러분 JBJ를 맞습니다 주작팀이 왔습니다 이거 주작방송 주작방송이 아니다냐 아니다냐 아 너무했다 그저 당신네들의 강아지들의 아니란 선택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냐 너무해 너무하다냐 기회 한 번 더 주자냐 어 가능? 싫다냥. 아! 역시 강아지들은 한 번 당해도 끝을 모르는 자냐. 아 결국에는 고양이 팀이 승리하다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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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을 벗겨버렸다. 아! 내 가죽, 고양이 가죽. 냥. 결국은 강아지 팀이 7점 그리고 고양이 팀이 14점으로 고양이 팀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냥. 자 고양이냥 자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냥 중국 동시 시청자 수가 15만 명이 넘었다냐. 엄청 빨리 올라가네요. 야 엄청 헤어 TV도 3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냐. 아 아리가또 저희 아, 저희 저번 주에 저희 저번 주에 몇 명 들어오셨었어요? 20만 그래서 큐 네? 했잖아. 아 맞다. 아 진짜요? 네, 지난 주보다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냐. 이러다 갑자기 서버가 폭주하면 우리 잘못이 아니다냐. 이해해 그렇다. 이해해 달라냐. 자 그래서 자 결국 선물을 고양이 팀이 받게 됐다냐. 선물은 뭐다냐? 아, 야! 와 진짜 와 진짜 야! 뭐야? 홍삼이다냐? 아 진짜 와 뜯어보자냐? 여기서 박수. 아니 고양이가 이렇게 홍삼을 밝혀도 되는 거예요? 일자 없는 강아지가 홍삼을 먹는 것보다 낫다냐? 됐어요. 알았어요. 뭔지. 아직 우린 몰랐다냐? 맞아 보겠다냐? 이야! 와 진짜 기분 나쁘다. 야골라. 그래. 이야!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오! 오! 고양이 간식이다냐! 고양이 간식이다냐! 간식이다냐! 이거 집에도 많이 있다냐! 우리 방송을 위해서 하나 먹고 시작할까냐? 아, 그럴까냐? 안 된다냐? 이거는 나중에 아껴서 먹다냐? 아, 오케이. 아니, 먹으냐, 지금? 어? 지금 먹으냐? 뭐야, 강아지다냐? 고양이다냐? 먹어. 야! 먹어. 여기 스마일가 있었다냐?
자, 홍삼 추루 같다고 지금 채팅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추루가 뭐예요, 근데? 그 고양이 간식 우리가 맨날 주는 거. 그렇다냐? 우리 홍삼 이거 강아지 팀이 이겼으면은 어차피 도루묵이 됐을 거다냐. 우리 고양이가 먹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효과가 있는 거다냐. 맞다냐. 너희들이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냐 이건. 맞다냐.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자, 이거 봐, 아니냐? 이 정신성 여기서 헷갈려, 헷갈려. 아직도 정신성을 못 찾고 있다냐? 자, 채팅창을 한번 읽어보겠다냐? 우리 이거 양은 언제까지 하자냐? 계속하는. 원하실 때까지 한다냐? 난 이제 그만. 아, 아. 자, 자, 동안이 시무룩한 표정. 뭐요? 자. 아 근데 이거 양이 재밌네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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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하면은 저희가 진짜 나갈 때 네 발로 나갈지도 모르니까. 네. 이쯤에서 고양이 귀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이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아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잠깐만요. 자 다음 미션 카드 용국 씨가 진행을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미션은 알까기라는 게임인 것 같고요. 네, 미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까기입니다. 제목은. 그쵸. 알까기 아시나요 혹시? 네. 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저 몰라요. 근데 왜 안다고 그랬어요? 네, 몰라요. 네. 각자의 덜을 정난 후 번갈아가며 게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게임의 진 팀에게도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줘요. 진 팀에게? 진 팀에게 왜 선물 줘요? 아, 여기 어타. 네. 이긴 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 드릴게요. 그럼 자리를 이동해서. 그 끝났어. 네, 자리를 이동해서 게임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럼 자리를 한번 바로 이동을 해 볼까요? 네. 렛츠 고. 자, 이동을 해 봅시다. 야, 렛츠 고. 아, 진짜 정말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야, 내가 이거 입에다 넣었었는데. 나 이거 입에다 넣었었는데. 자, 여기로 와봐서 앉아봐요. 알까기? 자,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팀 같은 팀이야? 자. 자, 역시 한번 영숙, 한번 앙숙은 영원한 앙숙이다냐. 자, 이번엔 게임도 고양이 팀과 강아지 팀으로 나눠서 알까기를 해볼 거예요. 용국 씨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 바꾸면 돼요. 네? 네. 아, 일단은 깔끔하시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자, 저 네. 룰 모르는데? 아, 룰을 몰라요? 네. MC가 룰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자기 알을 쳐서 상대방 알을 이거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아, 몇 개? 봐봐. 이렇게 해서. 세 개씩이요? 네. 한 팀당 세 개인가? 자, 자기 돌을 선택해 주세요. 형, 아빠 다리 한 번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각자 한 개씩이요. 각자 한 돌씩 하면 될까요? 아. 자, 그러면 저 중간.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알을 현빈이부터 돌아가면서 자리를 배치해 주세요. 네. 네. 현빈이. 자, 현빈이부터 자리 배치. 자리 배치하면 되나요? 네. 야! 위험한데. 대단한. 그럼 켄타 형. 켄타. 맞죠? 이거 오목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 오목이 아니라고요. 여기를 막아야 된다냐. 뭐야? 뭐가 뭐야?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난 달콤한 포이즌. 자, 전가요? 데이면 끝이에요. 데이면 끝이에요. 됐다 끝. 자. 아, 네, 네. 지금 어쨌든 양의 팀이 이겼기 때문에 네, 양의 팀부터 먼저 시작을 네. 하고. 맞죠. 네, 현민 씨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도록 네. 할게요. 네. 났어요? 네. 아, 났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이거 누구 돌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누구의 노래야? 켄타 형 노래야. 자, 생각하면서 하자. 같이 나가버리자냐. 적수를 줄여주겠다냐. 연민아, 연민아. 야! 켄타 형이죠, 이게? 켄타 형 사연하라. 사연하라. 켄타는 바로 끝나버렸다냐. 자, 용국이. 다음은 네. 용국이에요. 네? 네. 아, 저희 팀이 하죠. 아,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는 건데 끝났으니까. 번갈아 보세요, 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몰라. 빨리 죽었잖아요. 아, 몰라, 내가 할 거야. 빨리. 해. 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억지라고요? 억지가? 억지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쪽 먼저 해봐요. 대신 자기 돌로만 해야 된다. 이건 니 거지. 네, 이거 제 거예요. 어, 오케이. 제가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Go. 같이 죽자냐. 와, 역시 형님 너무 잘해. 와, 잘한다. 용국 씨, 저예요. 이래서 잘 자리에서. 왜 왜 그런 게 없어? 아, 여기 그런 게 없어. 역시 무식한 강아지들. 그런 거 있어요. 이상한 룰을 만들어갖고 처음 해보는데. 고양이의 날라파면 보여줘. 아니, 세게 여기서 때림. 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쳐서. 너의 느낌대로 해. 원래 고양이들은 날라파니까. 나 같이 죽어요. 역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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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세상 이렇게 못할 수가. 좋아. 우와. 자, 그럼 나의 선택입니다. 아, 잠깐만. 왜? 용국이가 있잖아. 아, 그러네. 한길 씨. 이 형 자꾸. 뭐야? 이 형 자꾸 아까부터. 이렇게 하면 불리하잖아요. 자, 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사과. 어, 자리 옮겼어요, 지금. 뭐 자리 옮겼어요? 아까 붙이네, 지금. 안녕. 이겼다. 아까부터 상규이 고양이 팀 아니야. 형 미리 뭐 준비하시는 거야? 야, 진짜. 아, 진짜. 어디가 카메라죠? 여기예요. 카메라는 여기 많아요. 네. 우선 이기고 의식해. 갑니다. 갑니다. 야. 약간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싸늘하다. 왼쪽 주고 오른쪽이. 아, 나 시간 초과. 안 돼. 자, 갑니다. 호밥. 야! 예! 냥냥! 아, 뭐예요? 냥. 연습 게임! 와! 어쩔 수 없네요. 연습 게임 이겼으니까 먼저 해야 자, 그럼 연습 게임 이겼으니까 저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막 아니다 맞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빨리 뭐 자리 배치를 시작합시다. 연습 게임을 하겠습니다. 멋있어. 해볼까요? 현민이부터. 자리 배치를 먼저 시작합시다. 네. 현민부터. 네. 저 먼저 둘까요? 네. 네. 잠깐만 밑장 빼기냐? 아 BGM이 갑자기. 가습기가 좋아. 자 헨타. 우리 약간 컨셉 해볼까? 타짜야 지금 우리. 난 딴 돈에 100만 가져. 저 후회 없겠어. 무슨 말이라도 해요. 후회 없겠어. 후회 없어. 다가다 켄다. 어. 그렇게 두면 내가 공격을 못 하잖아. 아 제가 할 거예요. 자 김동완. 내가 한 번? 내 무도록 하지. 여름이 이번 여름이 급해 봐봐 그 뭐지 성함이 뭐야 편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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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서 공격을 도박 같아요. 때문에 바둑 때문에 아 뭐지 날까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게 인생은 망치상이요 김동완은 그쪽에다 쪽 괜찮은 그 덕 그쪽에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 안 똑같네요. 그럼 난 이곳에 두도록 하지. 내가 가운데서. 다음은 hey, 미국에서 온 제임스요. 이쪽에 넣겠어. 어. 아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아, 자 아, 돈을 걸도록 하죠. 자 시작하도록 하죠. 어떻게 할 순서는 아까처럼 가요 아니면 아까처럼 가야죠. 아까처럼 가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쪽에서 방한.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상균 씨부터요. 저부터요. 네. 아니다 나부터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무나 먼저 하세요. 편하신데. 아 우리 팀부터 먼저 해요. 그냥 제가 먼저 할게요. 할게요. 그래요, 먼저 해요. 오호 무리수를 위험한데 거리가 굉장히 아니 아니 날릴까요? 아니야 저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나한테 맡겨. 그 전에 내가 끝나면 형이 죽어요. 칠 때. 아니 이걸 한번 해봐. 이걸 한번 해봐. 끝내요. 노려봐 노려봐. 실력자 몇 번. 야! 나가리 캔디캐. 잘 가요. 캔디캐. 잘 가요. 그러면은 제임스. James. 괜찮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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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는 이래서 무식하다냐! 야, 내 차례인가? 이걸 밀어서 여기 공격 사정권에서 밖으로 빼! 못 죽이더라도 그래야 용국이 형이 다음에 킬릿 타는데 그 전에 캔트로 빠질 것 같으니까 자, 갈게요 침착해 야, 어떡하지? 끊이네 아, 안 떨어뜨려도 좋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 빨리 합시다. 아! 예!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되면은 영국이 형 알과 이제 상균이 형 켄타 형 알이 남았네요. 좋아. 이렇게 재미없는 접전이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다음 나 아니야? 네, 안 그냥 내가 진짜 멋있게 끝냈다. 아니 턱채 그냥 턱치고 말아요. 제임스. 아웃하지 마요. 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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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제임스. 오 마이 갓. 제임스. 오 마이 굿볼. 잠깐만 나 한 번도 안 했는데. 알바야 켄타군. 나 한 번 안 했어. 형 한 번 안 했어. 잠깐만. 한 번 안 했어. 켄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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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진상분인가요? 여스틴 나 한 번도 안 했어, 나! 나는 기회 뭐야, 그럼 왜, 나 왜 여기 있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영국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뭐야? 요렇게? 요렇게, 요걸로. 세게. 자, 한, 무조건. 요렇게 친 거야. 너 자신을 믿어. 할 수 있어. 근데 해볼게? 할 수 있어. 어? 멈춰버렸다. 또 이렇게 해서. 멈춰버렸어요. 네. 할게요. 세게. 가보자! 야! 와! 와! 야! 와! 야! 나이스! 야, 역시 강아지 팀은 죽지 않았어요. 야! 와. 이거 두 번 다행인 건가? 네? 한 번 이기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이기고. 막판이죠. 아 이거 몇 판이에요? 이걸로 결정해요? 아 그래요? 아 1대1이에요? 연습 게임이 아니에요? 막판? 아니지 아 전판 연습 게임이었지 아까 연습 게임이었지 아 그렇네 끝났네 그럼 끝났죠? 저희가 이겼죠? 이겼어요 스코리 강아지 팀 이겼습니다 진짜 못하시네요 근데 그쪽 팀 이겼던 이겼던 저희는 패드백도 받아들입니다 네 그럼요 저희는 홍산을 받았기 때문에 와 재밌다 안 되겠어요 야, 또 어떤 선물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선물 기다리고 있을까? 자,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뭔가를 받게 됐어요. 네. 그 전에 형 미션 뭉트 그 전에 중국 동시 시청자 수가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물을 자 가져와 주세요
선물이? 몰라요. 뭔가요? 뭐예요? 모든 멤버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자, 이번 게임은 모든 멤버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대신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는 이긴 팀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이긴 팀한테 먼저 줄게요. 네, 이번 게임의 네? 선물은 피로를 쫙 풀어주는 제스파 마사지기입니다. 제스파 마사지기를 보고 이긴 팀이 가지고 싶은 마사지기를 먼저 고르세요. 아, 잠시만요. 저희 선물은요? 그러니까요. 이쪽 팀이 먼저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픈하면 돼. 오픈하면 되나? 자, 현빈 씨 오픈해 주세요. 두구두구두구. I'm your band. 와! 야, 이 뭐야? 와! 와, 대박. 야! 야! 이게 여기서 쓰고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와! 와! 와. 이게 뭐라고 했죠? 고르면 돼요? 네, 고르면 돼요. 고르면 돼요? 열정다 날 원한다면 가져 안마기 가져봐. 아이 뭐야? 이거는? 우와 르블 케어 핸드 마사지. 이거는? 어깨 아, 와 이거 다 갖고 싶어요. 아, 마사지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어떻게? 이건 진짜 형이 절실하게. 손 마사지기, 어깨 마사지기, 눈 마사지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는 저 세 개를 다 해봤어요. 아, 진짜요? 어때요? 이미 사용해본 사람의 말로서는 일단 눈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를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좋은데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잘 때 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오. 그리고 이제 진짜 눈에 마사지를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하는 모드가 있고. 네. 그런데 잠을 잘 때 하는 모드가 잠을 못 자요. 왜요? 정말 피곤하지 않는 이상 잠을 잘 수 없어. 왜냐면 소리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근데 손 마사지는 어때요? 손 마사지기는 네. 체했을 때나 이럴 때 있죠.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시원해요. 시원한데 막 이 손이 차갑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 혈액순환이 손으로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지요. 아, 제가 그래요. 자, 그리고 목이랑 어깨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마사지기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만 원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홈쇼핑지 이번 그 말을 제 특가를 위해서 홈쇼핑 자, 저희가 특별히 김동완 씨의 띠리띠리 호두까지 같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신 후에 맞고 피로를 푸시면 돼요. 뭐가 제일 비쌉니까? 아, 비슷비슷해요? 그럼 저는 손 쓸 일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 마사지를 하고 야 다들 한 건가요? 네, 저는 어깨. 네. 요즘 네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 어깨 마사지입니다. 어깨. 네. 자, 그럼 우리도 골르러 가볼까요? 그렇죠. 네. 야, 이거 눈 어깨가 피 터지겠는데요? 어깨 마사지가. 저는 근데 눈 하고 싶은데. 어깨는 근데 이게 한번 이거 저도 눈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저는 이미 다른 건 있습니다.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와. 이걸로 해요? 미쳤어. 네, 저는 그러면 오픈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이거만 근데 이게 다 있었네. 제작진분들이 프로그램 이름을 해자TV로 지으신 이유가 있네요. 그쵸. 맞아요. 해자TV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헤어TV예요? 아, 전 또 해자TV인 줄 알았죠. 에헴. 우와, 어때? 충전 돼 있어요? 아, 형. 이거 우와! 아이언맨이다! 이거 혈압 재는 것 같아요. 나도 해볼래. 나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코너는 또 김동환님께서 네. 소개해 주시는 걸로. 다음 코너는요. 미션복 달아주세요. 이거 너무 시원하다. 이거 동시에 다 같이 사용하면 전신 마사지 되는 거. 스트레스 이기겠다. 이거요. 이거 여러분 저거. 오. 그죠.
어. 괜찮아요? 어 이거 너무 아, 어 제가 이렇게 네. 자 이번에 해볼 미션은 팬들의 벌칙 눕방입니다. 아 눕방! 네, 이번 눕방에서 진짜로 잠들지 않으면 먹방 없이 방송을 끝낸다고 합니다. 아 이거 잠들. 진짜로 잠들었네? 잠들지 않으면 먹방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잠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JBJ가 잠을 자는 동안 팬들이 보내준 ASMR을 틀어드릴 건데요. 팬들이 보내준 것만 너무 시원하다. 팬들이 보내준 것만 하려고 했으나 우리 팬들이 JBJ의 ASMR도 듣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서 네. JBJ 멤버들이 듣고 잘 ASMR을 녹음을 해볼 건데요. Say My Name의 가사를 자기 파트에 맞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ASMR은 여러분이 잘 때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JBJ의 너무 시원해서 집중이 안 돼요. JBJ의 ASMR을 녹음해 볼까요? 네. 네. 와. 자, 그러면 바로 ASMR을 하러 가는 장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 네. 자, 킨타 씨 이거 드리고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손 봐. 우와. 여러분 이거 손 보세요, 이거. 와 이거 진짜 시원하다. 아 진짜 장난이 다 있어 이거. 와 이거 해봐. 와 이거 혈액순환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야 여러분 방송 중이에요 우리. 어때요? 방송 중이에요. 한 번만 어떻게 시작한 거 근데? 이거 맨 누르면은 시작됩니다. 시작됐어. 자 방송 중이에요. 야 여러분 방송 중이에요. 자. Say my name. 자 각자 일단 자리를 잡아. 가사지를 배포하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오. 나 한번 트라이 해볼래요. 잠깐만 이거 지금 이미 됐습니다. 들어가서 좀만 있다가. 세미님. 자, Thank you. 어디 하면 돼요? 마이크 앞에서 해주시고 누우시면. 네. 정말. 정말 제 멋대로인 JBJ입니다. 저부터 할게요. 네. 아 먼저 그거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기 파트에 이렇게 힘 없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 자 여러분 그럼 서 있으면은 자기 파트에 딱 들어오시면 돼요. 네. 나 먼저 하기. 네.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것도 너무 좋다. 자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서서 자 이제부터 네. JBJ Say My Name ASMR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둥, 두둥, 둥, 두둥, 둥, 두둥, 둥, 두둥,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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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아무 여지 없이 터뜨릴 걸 like 발음 걔네들에게 내 플랜을 알려줄 때가 됐지 근데 일단은 let me take a selfie 야야야 내 동정하던 게 날 동경하게 돼 내 때가 이제 온 것 같아 아주 기대가 돼 요 요 너도 방문을 잠가 꼭꼭 아님 너 것까지 쓸어 담아 갈지 몰라 성공 내 나침반은 어딜 향할까 사실은 나도 두려운 향에 살아 나를 움직이는 오션 저 바다 끝을 기억해 내 심장이 이끌리는 너의 스팟라이트 다시 널 보내게 된다 해도 나 너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뒤돌아 서지는 않아 운명이란 something 지치 않아서나 운명이라 썸
낯선 길 헤매고 있을 내가 아니야. Say my name. 들어만 내 무대로 걱정 말아 난 포기란 말은 못해. 파퓰러 팀엔 이건 파퓰러 팀에 얘 yeah, 내가 다는 리듬은 모조리 아줌매 내 말 그러니까 불어 안전벨트 죽은데도 부리기는 반전데 혼자도 빨리 걸어갔던데 뭐 왜 이렇게 신경은 써못된 너에게 입도 가시도 친기를 매일을 보냈던 이가 져서 이젠 그 눈살이라는 강한 방패를 깔 거야 맨 위 승리는 언제나 재밌지 You know what this song 더 배우고 a basic 때마침 나를 부르는 음성 가까워지려고 있어 너를 저어 나를 움직이는 별빛 저 밤하늘을 수놓게 이렇게도 바랬던 나의 스팟라이트 언젠간 잊혀져버린데도 난 지금 포기할 수 없어 알잖아 도망쳐버리지 않아 운명이란 something 운명이란 something 그땐 낯선 길 헤매고 있을 내가 아니야 거기는 내 파트야 운명이란 something 난 낯선 게 헤매고 있을 내가 아니야 이 바보야 Say my name 돌맞네 무대로 걱정 말아 나 포기란 말은 못해 야, 야.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아, 네. 1절 제 파트를 불러버렸네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형님. 네, 아, 네, 이렇게 네. 해서 저희 ASMR.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듣는다고요? 저희가 왜 듣죠? 이걸 근데? 이거 듣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왜 듣는 거죠? 이걸 듣고 잠들라고요? 아니, 잠 안 올 것 같은데? 네, 일단 한번 잠들어 볼까요? 우리 그러면? 네. 되게 자려고 노력하는데 옆에서 와, 진짜 편해, 이거. 이거 근데 누구 거예요? 내 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돼. 좋아? 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오, 와. 아이고. 아, 좋아. 아, 자, 여러분. 잠깐. 10분 안에 잠들어야 된다고요? 10분 동안 아, 10분 동안이요? 이거 라이트 이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라이트가 어두워져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JBJ님들 나도 저 진짜 잘 거예요. 꿈나라로 가시기 바라겠고요. 아, 잠깐만. 잠시만요. 와 이거 집에 하나 가 나 놓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와. 어 지금 이거 살짝 안마의자 같아요. 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 아. 여러분. 자 그러면 아, ASMR 틀어 주세요. 아 켄타야 얼굴은 보여줘야죠 촬영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저기요, 잠시만요. 아, 김상민 좀 빨리 자. 어쩌다 내 이름을 불러준 그 목소리를 나는 문득 사랑하였다. 방짓 하나에 들뜬 꿈속 더딘 밤을 세우고 그 미소만으로 환상의 미래를 떠돌다 그 향기가 내 곁을 스치며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만 햇살처럼 부서지고 말았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 대형각 차림표 요리부 탕수육 국내산 소 17,000원 중 22,000원 대 25,000원 아 잠시만요 뭐예요 이게 야 이거 다 안 자면 먹방 없어 빨리 어 먹방 먹방 없어 빨리 자야 돼 아 맞아 맞아 진짜 잔다 진짜로 넌 때가 이제 온 것 같아 아주 기대가 돼 여우 여우 너도 방문을 잠가 꼭꼭 아님 너 것까지 쓸어 담아 갈지 몰라 성공 네 나침반은 어디 향할까 사실은 나도 두려운 향에 살아 나를 움직이는 오션 저 바다 끝을 기억해 내 심장이 이끌리는 너의 스팟라이트 다시 널 보내게 된다 해도 나 너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뒤돌아 서지는 않아 운명이란 something 내가 아니야 Say my name 들어만 내 무대로 걱정 말아 난 포기란 말은 못해 Popular team 이건 popular
들려드리게 내가 따는 리듬은 모조리 아줌매 내 말 그러니까 불어 안전벨 다 죽으니까 부르기는 반전대 혼자도 빨리 걸어갔던데 뭐 웨이티케 신경 안 써못된 너에게 입도 가시도 친기를 매일을 보냈던 이가 져서 이젠 그 둔살이라는 강한 방패를 깔 거야 맨 위 승리는 언제나 재밌지 You know what this song 더 배우고 a basic 때마침 나를 부르는 웃음 가까워지려고 했어 너를 저어 나를 움직이는 별빛 저 밤하늘을 수놓게 이렇게도 바랬던 나의 스팟라이트 언젠간 잊혀져버린데도 난 지금 포기할 수 없어 알잖아 도망쳐버리지 않아 운명이란 something 운명이란 something 그땐 낯선 길 헤매고 있을 애가 아니야 거기는 내 파트야 운명이란 something 난 낯선 길 헤매고 있을 애가 아니야 이 바보야 Same name 들맞네 들맞네 무대로 걱정 말아나 포기란 말은 못해 자고 싶어 자고 싶어 자고 싶어 자고 싶어 제발 Thank you.
굿모닝. 일어나. 빨리. 아, 빨리! 와, 나 영국이 목소리 이렇게 크게 잡으려고 하니까. 좋았어, 네. 좋았어. 중국어로. 깜짝아. 조상호, 깔치床라. 快点起床! 우와, 이거. 좋아하겠다. 재밌다, 이게. 아, 오늘 왜 이렇게 하이트? 오늘 하이트 좀. 진짜로 자는 것 같은데? 네. 파스타, 파스타. 괜찮아요, 파스타. 아, 자는 사람은 두고 이렇게 먹죠. 아, 와. 근데 진짜로 리얼 반수면했어요. 진짜 잠깐 잤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잠깐 잤어. 저 잠깐 잤어요. 가고 싶지 않아. 이거 일어나기 되게 힘들다. 아, 여기서 먹방하면 안 돼요. 아. 야, 자고 오니까 중국 동시 시청자 수가 23만 명이 넘었고, 감사합니다. 한국은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대박. 자, 감사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얘를 좀 들어주세요. 감사, 감사. 뭐야? 야, 저희 자는 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네. 줄이야. 얼굴 괜찮아? 자, 오늘 먹방은 지난주에 저희가 주문한 게 있죠? 그것들을 이제 준비해봤는데 봤는데 지난 주문한 게 뭐죠? 지난주에 양고기 파스타 파스타 또 뭐 있었나? 아니요 저희가 선택했죠. 요 두 개가 네 파스타랑 네 지금 들어와 주세요. 있어요? 진짜로? 와와와 오늘 강 나왔다. 우와, 냄새 냄새. 영국이 양고기. 영국이 양고기. 와 지난주에 저희가 부탁드렸던 우와. 거를 다 대박. 저번에 부탁드렸던 거 다 있네요. 와 해산물 진짜 나 와 파스타다 그래. 진짜 파스타다. 와 동아 자리 바꿀래 너 해 못 먹지. 와 진짜 네? 우와 대박. 아니야 먹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좀 가까이 갈까요? 아니 이걸 이거 좀 땡길까? 가까이 가자. 가까이. 저기요 제자리 좀. 저기요. 와 해물찜이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 미쳤다. 와 대박. 파스타 파스타. 자 일단. 이거 어디다 둬야 돼? 다들 접시와 다 나누고. 그 아이패드 받으세요. 받으세요. 다 다 주나요? 드링크 하나씩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 이거 나 하나 없어? 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자 TV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먹는 거를 해자 TV 날로 정했어요. 네. 이거 뭐예요? 해산물? 아 지난주 뮤뱅 출근길을 저희가 걱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다들? 뮤뱅 출근길이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어요 그날.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태어나! 기다렸어! 오랜만이구나! 네. 네 덕분에 자 그럼 출근길, 네. 네 바로 먹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젓가락 써요. 파스타. 젓가락 줄래요? 나도 젓가락 좀 줘요. 응 파스타. 양고기 양고기. 나 그거 그거 어 나도 양고기 앞에 갈게요. 아 잠깐만. 아 접시는 두고 가세요. 저기 있어요. 이거 안 돼. 접시 있다고요. 와. 왜 안 뚫어지냐? 아. 잠깐만. 자 저번주랑 다름없이 좀 먹으면서 질문도 네. 하면서 이것저것 해볼게요. 네. 파스타다 대박. 네. 아 양고기 내가 먹. 자 오늘 먹방 음식들 다들 어떤가요? 만족하시나요? 네. 아, 배고파. 네. 먹방은 최고야. 이거 저기 치마에 좀 놔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저 또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해다 TV 아 해다 TV라 죄송합니다. 해유 TV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준비해 주셨었잖아요, 먹는 걸로. 어때요? 이게 몇 순위 몇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위. 1위예요? 지난주도 1위였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1위라고 그랬죠. 항상 기록을 깨는. 걸어주세요. 더 1위. 뭘? 와, 진짜 최고다. 많이 걸어줘요. 아, 진짜. 다 먹는 거야? 와, 냄새 좋아. 우와, 대박. 와, 대박. 자, 와. 이 중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예요? 한 명씩. 해요. 양고기. 맞다. 이거 해물찜이요. 아. 이거. 꼭 먹어요, 지금.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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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아까 ASMR 팬분들에 보내주신 거 어땠어요? 누가 중국집 보냈어. 그러니까 그거 누구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 대형각 차림표. 요리부 탕수육 국내산 소 17,000원. 아, 맛있겠다. 중 22,000원. 잠깐만. 대 25,000원. 이건 빗소리예요? 뭐야 이건 또? 아, 올리는 거구나. 와. 아,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중국집 메뉴판을 정말 맛있는 데인가 봐요. 와. 잘 먹나? 오. 자. 네. 지금 저희가 다이어트 하는 멤버가 있잖아요. 네. 다이어트 누구누구 하고 있죠? 형이요. 형이요. 네. 그 양고기는 이게 다죠. 와. 이걸 어떻게 먹어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네.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다면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집에 돌아와서 먹는 라면이. 아, 맞아요. 틈새 라면. 아, 틈새 라면. 생선은 뭐 먹고 싶었어요? 생선. 생선이요? 아. 저요? 뭐.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먹고 싶다 그런 건 없거든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파스타 계속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스케줄 때문에 파스타 먹으러 갔거든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왜 대답을 안 해줘요? 경청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파스타 눈 앞에 있어요. 자, 들어주세요. 네. 동환이는 뭘 제일 먹고 싶어요? 저요? 잘 뭐 먹고 싶었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저는 사실 네. 형들이 먹는 야식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맨날 켄타 형이 시계를 맞추면 야식을 시켜 먹는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니까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방에 이제 처박혀서 먹방 보면서 참았었거든요. 듣고 있죠? 네, 듣고 있어요. 네, 네, 네. 저도 사실 지금 말랐는데 네. 3년 전에 다이어트 했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아, 진짜? 진짜요. 그때 몇 킬로까지 나갔는데? 진짜요. 그때 몇 킬로 나갔는데? 60. 64? 아, 진짜? 네. 근데 다이어트 했었어요. 얼굴 통통해서. 그때 그 아. 기억 중에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 멤버들 중에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 있는데 밤마다 시켜 먹어요. 저 같은 친구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뭐라 하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 먹는데 이제 회사 끝나고 연습 끝나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 밑에서 시켜서 몰래 먹고 들어오겠거든요. 그게 불렀다? 아, 제가 그랬다고. 아, 네가 그랬다고? 네. 자,
성균은 아 성균 해결 성균이 나는 패션위크 때 네 이제 쇼 하고 나면 바쁜데 밥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왠지 부을 것 같고 쇼 하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하필 저희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네. 짜파게티를 먹고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한입 달라고 하고 싶은데 분명 부모님은 아들이니까 막 주실 거 알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나루토보다 잤어요. 나루토보다 잤다고요? 네. 앤디 희한하네요. 네. 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거를? 아 근데 회가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자 우리가 또 이제 활동을 한 지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난 일주일 정도 된 이 시점에 중국 동지 시청자 수가 2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좋겠다. 자 용국 씨. 네. 아, 또 해야 되는구나. 네. 네. 아, 有25万的观众朋友在中国收看啊 JBJ 的私生活，谢谢大家的支持，谢谢，谢谢。자그래맞아이거얘기해야지저희가얼마전에부산에갔었잖아요네부산에가서그쵸음악방송1위후보에올랐어요예감사합니다여러분덕분에한명씩이건한명씩얘기해야될것같아요동환씨어땠어요지금네 지금어굉장히행복하고요어근데사실진짜로어정말많은분들이이제문자투표를너무예상밖에해주셨더라고요그래가지고너무아이렇게까지사랑을받아도되나싶을정도로어받아서너무감사드렸고요네또아쉽게2등을했지만다음번에저희가더열심히해서1등한번노려보도록하겠습니다네오자현빈씨네네우선은얼마안된우리이렇게이쁘게봐주시는팬여러분께너무감사드리고요사실이음식도이렇게먹을수있는건여러분들덕분이에요어떻게보면맞아요그래서너무감사드리고여러분도저희도멋있는모습많이보여드려서아저희가보여드렸어요네나중에는꼭1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더이모이모아니면국밥좀내어주죠국밥이다식었지않소아니주모우와이렇게네잠시만요이거한입자이시점에서한입먹기전에상균이는네1위후보에올랐을때어땠어요그때저희가대기하고있는와중에들었잖아요 네, 네맞아요그때약간좀어디맞은머리망치맞은듯한그런충격이었고요계속생각했어요1위가수1위가수우리이러면서얘기했었잖아요 왜냐면저희둘은왜웃으시죠 아, 아이러지마요네저희둘은또한번데뷔를했잖아요그게진짜소원이었어요1위후보에불리는후보로되는것만으로도진짜소원이었는데딱이렇게여러분덕분에네이렇게돼서 네감사합니다감정선을다깨버리고있네요이자식이자식이럼고럼고근데진짜소원이었어요진짜로제가이거 1화를하나얘기해도돼요 괜찮아아저희는감동감동좀할게요여러분아너무곡아그러니까제가예전에활동할때썼할때였는데그때저희가더쇼음악방송때문에갔잖아요이번에1위후보를더쇼음악방송때문에갔는데네그때보이프렌드선배님들이이제데뷔한지꽤한저희한4년 ?10 년만에처음1위를하셨었어요더쇼후보에오르고처음1위를하셔가지고근데그때너무부러운거였는데그래
그래서 와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했는데 딱 이제 이 후보가 딱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1 후보 했을 때 수상소감 생각하고 있었다 손. 장난이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워낙 또 하이라트 선배님들이랑 또 같이 1위 후보 되셨던 분들이 영광이죠. 네, 워낙 쟁쟁하셨던 네.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그 뭐야 문자 투표 문자 투표가 만점? 만점이요? 맞아요. 아세요? 문자 투표가 만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지? 그럼 봐주신 문자 투표가 만점이었는데 저희 점수가 7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 100점 만 100점 만점 100점 만 10점 만점 10점 만점 만점 말고 만점이라고 만점 말이 네, 그것도 여러분 덕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이 또 하나 늘었어요. 저희가 예. Yeah. 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실 건 없죠. 저희가 열심히 해야 1위를 하는 거죠. 네. 그냥 여러분들은 저희 예뻐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이제 가수 이외에 저희가 이제 또 아이돌이잖아요. 네. 아이돌은 또 여러 방면으로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수 이외에 다른 분야에 또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가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수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은? 저는 카페에서 아, 왜 자꾸 카페에서 알바를 하려고 그래? 알바 아니라 일이요. 제가 자기 카페를 오픈하고 제가 직접 그 원두를 켄타카페? 네, 켄타카페 원두를 찾으러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사고 그걸로 커피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멋있다. 멋있죠? 우리가 가면 공짜로 줄 거야. 아니? 아, 제가 안 돼,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안 돼. 자, 그러면 향균이는? 저는 제 이름으로 무슨 무슨 각 해가지고 상균각 이래가지고 짜장면집을 아, 다 먹을 거야. 어, 그럼 저 치킨집 차릴래요. 아니에요, 진작에 말해야 돼. 그러니까 진작, 진작, 진작에. 난 갑자기 난 형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넓혀가는 거지. 좀 특별 메뉴 해가지고 약간 조쯤. 뭐라고? 도중 이제 뭐 짜장면을 파퓰러 짜장면 뭐 이런 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 대형각 차림표. 저거 저런 거? 하짐의 짬뽕 뭐 이런 거. 올리브, 탕수육, 국내산, 소, 17,000원, 중, 22,000원, 대, 25,000원. 이뻐. 네, 그래요. 현빈이는? 저는 이제 머지않아 곧 실현시킬 건데요. 오랜 꿈이긴 했는데 제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네, 내년이나 내후년 안에 해서 조금씩 발전시켜서 크게 영역을 넓히고 싶어요. 이름 같은 거 정해놓은 거 있어? 있는데 지금 공개하면 너무 안 돼요. 나중에 멋있게 빡 터뜨릴 거예요. 현빈 콘. 그런 거 아니야. 현빈 콘. 자, 저희가 최근에 또 팬사인회를 했잖아요. 네. 데뷔 후에 첫 팬사였는데 어땠어요, 다들? 팬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희를 만들어주신 분들을 실제로 가까이서 뵙는 자리였는데 다들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형은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좀 어색했어요. 아, 어색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처음 돼서 그런지 네.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머쓱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라는 느낌보다 약간 PD님 만나는 느낌이라 해야 돼요? 왜 PD님이요? 아. 프로듀서님들을 만나는 PD님. 그래서
사실 내가 오디션을 지금 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잘 만들어주셨어요. 잘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밑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밑보이면 막 TV에서 탈출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어색했는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죠? 어땠어요 다들? 저는 뭔가 이렇게 처음 데뷔를 해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자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희를 이제 만들어주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많아가지고 되게 운이 좋았고 일단 신기했어요.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뭔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다들 리액션이 없구만. 이야, 그렇구나. 이야, 멋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영국이 형은? 낯을 너무 가려서 영국이가? 네. 아, 태연. 아, 네.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아니, 팬사인회 하잖아요. 네. 저는 다 끝났는데 할 말 다 끝났는데 옆에 사람이 안 가면 되게 어색한 게 있었어요. 맞죠? 네, 그게 너무 어색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태연 형, 그 피디님 만나는 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국후 관두셨다고 팬분들이. 국민 프로듀서 다 관두셨대요. 그러니까 국민 프로듀서가 아니라 제비제 프로듀서라고 얘기해요. 네, 제비제 프로듀서. 아,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관두셨대요. 아, 관두셨어요? 네. 오케이. 백수래요, 백수. 백수예요? 그러면은 제비제 팬으로 다시 취직해주세요. 양. 네, 야. 자, 저희가 또 싫어요, 오늘 싫어요. 싫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왔어요. 네. 싫어요. 저희가 JBJ 사생활이 또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아쉬워요. 아은이 안 돼. 라고 공지에 써주셨네요. 아, 연장. 아, 네. 자, 제작진과 팬분들과 아티스트가 직접 소통하는 방송. 네. 삼자대면 방송. 삼자대면 방송. 어, 괜찮네요. 삼자대면 방송. 자, 삼자대면 방송인데, 자, 어떠셨어요? 또 데뷔한 지 일주일이 또 됐고, 또 우리 이제 이 JBJ 사생활 마지막인데, 네. 또 2주 동안 함께한 소감, 한 분씩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진짜 프린식스랑 JBJ 합쳐서 이렇게 다뷰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오늘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처음으로 다뷰였어. 정말 그 정도로 저희를 많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셨다는 게 이제 느껴졌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너무 아쉽게 됐지만 또 다음 만약에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그때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동환이가 말했다시피 저희가 저는 감촉이 왔어요. 감촉이 왔다고요? 감각이 왔어요. 감각이 왔다. 촉이 왔다고요? 감각이 왔다고요? 촉이 왔다고? 제가 촉이 왔어요. 촉이 와. 촉이 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매번 활동 시작할 때마다 헤어티비에 출연할 것 같습니다. 좋아하신다. 아무튼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저희한테 잘해주시고 다 맞춰주시고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맞아요. 헤어티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팬분들한테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뭐 묻었어? 아, 이쪽이야? 네. 네. 그래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예, 더 멋있는 영상 보면서 기다려주세요. 갓 공연 보면서 기다려주세요. 네. 또 상근이. 네, 오늘 헤어티비에 이렇게 맛있는 걸 두고 막방이라니 너네 나 막방이라니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신 제작진분들께 식사? 너무 여기 식당이 아니에요. 아, 나 너무 맛있어서
네. 지금까지 히어TV JBJ 편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중국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맛있는 거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아. 자, 켄타? 네, 저는 저도 프리식스도 다 전 6개 네. 네, 나왔는데 아, 6개 먹고 싶다. 네. 제가 그 뭐야 헤어티비 한테 얻었던 게 네. 많아요. 맞아요. 네, 많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너무 감사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뭐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하고 싶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다 여기서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하나 있습니다. 파스타 더 시켜줘? 아니에요. 여행 가고 싶어요. 다음에는 헤어티비 여행! 도전!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주 막 뺏는구나. 아주.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아니, 감사. 자, 영국이. 네,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팬분들 짱이에요. 팬분들 사랑하고. 또 오늘 제작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와. 그리고 일단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저는 처음 출연이거든요. 맞아요. 네. 또 처음 출연인데 이렇게 너무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약간 켄타가 얘기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갑자기 점점 유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유럽 얘기? 아니 어디든 아니요 저는 네, 유럽이 아니라 그냥 네. 여행 가고 싶다라는 네. 뜻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형 이제. 할 만큼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이 헤어티비가 저희한테는 조금 약간 의미가 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린인가 뭔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난인가 하여튼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금씩 모여서 언급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돼서 너무 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아,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야 나왔나 아~ 왜 이제야 불러주셨나 아, 원망스럽네요. 네, 저희 JBJ 어쨌든 또 JBJ 사생활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이긴 해도 또 네.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 또 그때 또 다시 만나 뵙게 되면 좀 더 재밌게 또 남긴 게 많잖아요. 저희가 2회 네. 방송하면서 또 오늘도 남긴 게 많은 것 같고 네. 저번 주 방송도 또 굉장히 마피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네. 점점 자리를 잡아가서 이 방송이 정말 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누구나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먼저 막 나는 여기를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정도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돌들이 꼭 한 번씩 나가야 되는 그런 방송이 주간 됐으면 아이돌처럼. 주간 아이돌처럼 네, 네.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네. 네 일단 그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이 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역시 리더. 네 제 헤어티비라고 하고 똥촉쇼라고 똥촉쇼라고 똥촉쇼 JBJ 똥촉쇼 아 다음 내용 그런 걸로 하면 재밌겠네요. 네 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JBJ는 이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Just Be 철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